이번 주제는 역시나 안주입니다. 안주. 안주하면 생각나는 건 포장마차. 포장마차. 옛날 그 주황색 포장마차의 추억이 있어요. 추억의 포장마차. 아, 정말 코로나 전에. 그리워요. 요새 다 별로 없지 않아요? 많이 없었어요. 거의 다 없었어요. 반짝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포장마차는. 짠? 알전도. 맞아, 맞아. 야, 수영포차 오픈합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수영포차. 느낌만. 수영 씨가 진짜 아기자기해요. 저런 거 꾸미는 아니, 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수영 씨가 저렇게 만약에 포차에 계시면 저는 가요. 저도. 저는 네, 안주가 맛있을 가보고 거야 싶어요. 분명. 와 이거지. 어 알전구 너무 예쁘다. 어남포차요 싱글 환영합니다. 어남포차. 뒷골목 어색한 곳. 아야. 해가 지면 문을 여는 가게가 있죠. 그날 그날 재료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아우 미치겠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드라마 따라했어요. 심야. 어딘지 심야. 장사가 될 것 같냐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손님이 많답니다. 정말 맛있네. 되게 편집 잘하셨다. 소스가 진짜 맛있네. 미쳤다. 너무 맛있다. 맛이야 뭐 아시잖아요. 어남포차 오픈. 조금.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손님? 치즈돼요, 치즈? 아, 야, 이제 주문을 하네. 치즈돼요. 치즈 안주. 치즈. 치즈 안주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 해봤는데 맛이 되게 좋았어요. 아내도 맛있게 먹었고 아이도 맛있게 먹었고. 슬라이스 치즈하고 만두하고. 만두? 냉동만두 집에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렇죠. 기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냉동만두 하나씩 있죠? 전 이 만두를 제일 좋아해요. 만두랑 슬라이스 치즈 정도만 이용해서 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우연치 않게 아내한테 한번 해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예. 불을 올릴게요. 불을 올리고 기름을 넉넉하게 두릅니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냉동 상태에서 그냥 넣어요? 네,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들들 볶아요. 세워서 익히면은 어설프게 세워서 지금 날개가 바짝 말라. 좀 맛이 없어요. 기름에 한번 둘러주면 다 기름을 먹으면서 날개 부분도 다 익혀지거든요. 기름이 튀죠. 생선구이 팬 아직도 안 사실 분 계십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안 튀어요. 이거 안 덮으면 청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두를 어느 정도 익혀줘요. 골고루. 노릇하다. 자, 그다음에 만두를 치즈전 위에 부칠 거예요. 만두를 치즈전 위에 부칠 거예요. 만두 치즈전? 옆 나라에서 교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두에다가 이렇게 뭐 물 부어가지고 쫙 부치는 거. 그렇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 거기다가 치즈를 갈아넣고 만두 밑에 쫙 뿌려서 구우니까 맛있더라. 그거 알려드리려고. 간단하죠? 부침가루, 물 반 컵, 그리고 치즈. 하얀 치즈 쓰세요. 노란 치즈도 괜찮은데 얘를 부쳤을 때 제일 맛있어요. 다섯 장. 그리고 파. 파! 오오! 대파를 넣어야 맛있어. 대파 스콘을 넣었는데 대파 맛이 좋은 거야.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반죽에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대파 치즈 스콘을 바닥에 깔아보자는 느낌으로 전을 만든 거죠. 대파가 밀가루랑 부딪히면은 맛있어요. 파! 이만큼이면 돼요. 흰 부분. 이거를 대충 쓸어주세요. 물 반 컵. 부침가루, 튀김가루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침가루가 집에도 많겠죠? 반. 그리고 치즈. 다섯 개.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됐어요. 자, 여기도 방망이 나옵니다. 자, 쓱 갈아주죠. 저 비율로 하세요. 비율이 달라지면 떡이 돼요. 부치기 힘들어져요. 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 이걸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뒤적뒤적해서 기름을 다 묻혀서 날개가 바닥으로 가게. 날개가 바닥으로 가게. 정말 몸으로 다 보여주시네. 야, 저렇게 해가지고. 냄새 좋아. 얘 프레스구나. 와우. 코팅팬 쓰셔야 되고요. 새 후라이팬. 늙은 후라이팬 안 돼요. 속상해요. 올리세요, 불. 언제까지 불을 올릴 거냐 하면 이 주변에 크러스트가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우와.
자, 이제 껍데기가 크러스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불을 줄여야 돼요. 중약불. 중약불. 이게 불 조절이 가장 어렵거든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지금부터 한 5분? 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떼내느냐. 요 끝에를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오케이. 다 떨어져요.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요럴 때. 다 떨어져요. 아주 쉽게 떨어져요. 자, 동그란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 다음은 뭔지 아시죠? 뒤집어야겠죠. 하이! 제발! 아! 야, 이거 뭐야? 케이크야? 케이크, 티라미슈 같은 느낌인데요? 치즈랑 대파를 넣으니까 좀 요리 같아지더라고요.